와, 안무 너무 좋다, 근데. 아, 근데 나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 우리 이번 주에, 나는 근데 사실 이 팀 만나볼 줄 알았어. 저도. 새해 첫 팀으로 꼭 이 팀을 만나볼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들었는데, 일단 뭐, 기사도 쏟아지고요. 그쵸. 진짜 신인 걸그룹 중에 기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케플러. 케플러, 걸스 플래닛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쵸. 많이 사랑받고 있는 팀인데, 와다다. 한번 뮤직비디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은 좀 있었지만 사실 타이틀곡은 처음 지금 접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을 그대로 한번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데뷔가 원래 작년 데뷔할 팀이었는데 살짝 미뤄졌어요, 올해로. 이분이 채연 씨. 채연 씨. 1등. 이분이 1등 데뷔한 분이죠. 이분이 중국 분이 션샤오팅. 너무 예뻐. 션샤오팅 진짜 예쁜 것 같아. 다현 씨인가요? 맞아요. 춤을 잘 추는 걸로 유명한. 아, 그쵸.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가지고. 아 진짜 올라운더구나. 아 누구야? 귀엽다. 너무 귀엽네. 채연 씨가 정말 그 아이린 닮은꼴 미모로 되게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진 씨는 알잖아. 너무 너무 진짜 친근한 분이잖아.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너무 방금 그분이 마시로인가요? 와, 안무 너무 좋다, 근데. 아, 근데 나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 이건 약간 그 오호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런 느낌은 되게 소녀 같은 느낌인데, 아까 되게 카리스마 있지 않았어? 약간 두 가지 매력을 다 보여. 아, 귀엽다. 와, 근데 왜 튜닝 바히에 언제 나와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이 히카루시잖아요. 그렇죠? 히카루시. 이분이 춤을 대단히 잘 추시더라고요. 무대를 그렇게 또 잘하신다. 진짜 끼가 대단해. 현샤오팅. 예쁘다. 이게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한중일 그리고 휴닝바이에까지. 아 예쁘다. 뭐야? 되게 예쁘잖아. 그 발 너무 잘 어울려. 그 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채연 씨도. 이 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리고 옷들도 본인 체형이나 매력에 맞춰서 되게 잘 입히는 느낌인데? 맞아요. 리본 귀여워. 아니 바히에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요. 무대도 잘하고. 근데 이게 그냥 오가 아니라 엄지가 되게 현란한. 아 그러게. 이렇게 현란한 오가 내려오는데? 아 귀엽다. 그러니까 보니까 2등이 바히에 씨였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보니까 그 리드 보컬이 영은 씨인가요?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아직 포지션이 정해진 아 진짜? 네. 되게 보컬 잘하는 분으로. 네 맞아요. 예서 씨도 그렇고 많이들 진짜 멤버들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다. 나 근데 조합이 되게 좋은데? 진짜? 노래도 좋고 의상도 좋고 이 현란한 엄지. 근데 확실히 이런 오디션 출신들은요 진짜 군무가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량을 정말 똑똑하게 챙겨 먹는. 끝났어? 끝났어. 아니 조합이 괜찮다. 아홉 명이니까 좀 어느 정도 멤버들 다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으면 또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일단 예상을 뛰어넘는 컨셉. 저는 완전 소녀소녀한 컨셉일 줄 알았어요. 막 청순한. 근데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카리스마 있는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노래도 신나고 그리고 미모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진짜. 아니 이게 데뷔 미모라고? 뭐 워낙 지금 데뷔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더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반가운 팀입니다. 케플러의 와다다 뮤직비디오 함께 보셨습니다.